뉴욕시에서 35%로 뉴저지는 50%까지 오. 지금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,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,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. 코로나 관련한 규제 완화 소식들 몇 가지 전해드릴게요. 먼저 뉴욕시 식당 실내 수용 인원 26일 금요일부터 35%로 늘었습니다. 25%에서 35%로 뉴욕시 식당들 네. 늘었죠. 그 다음에 뉴저지는 3월 첫 주에 50%까지 오. 지금 늘린다는 얘기가 나왔어요. 주지사가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날짜가 발표된 건 아니지만 이제 아마 3월 첫 주에 50%까지 지금 많이 늘리고 있죠. 뉴저지는 마리아나도 합법되고 코로나 규제 완화도 더 빨리 되고 이게 좀 낮아서 그래요. 어. 뉴욕시나 뉴욕주가 뉴저지보다 훨씬 감염률이나 사망률이 높아요. 그래요. 미안해요. 미안합니다. 그래서 낮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양원 방문이 가능해졌다고 예전 네, 지난주에 네. 말씀드렸었죠. 요 관련한 세부사항을 조금 더 업데이트 해드릴게요. 이게 26일부터 가능해졌는데 이게 연방 차원에서 이제 이 지침을 내린 거거든요. 네네. 요양원 방문 다 가능하게 해라. 그렇지만 연방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이제 완화는 됐지만 문제는 주별로 그 주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. 요양원 관련해서 뉴욕도 있고요, 뉴저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허용이 됐다 하더라도 주법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안 된다는 거. 어. 네.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 뉴욕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2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안 나와야 돼요. 그 요양원에서, 해당 요양원에서 이런 경우 방문이 가능해요. 그리고 요양원 방문할 때 그 대신 이제 뭐 래피드 테스트나 이런 걸 할 필요는 없어요. 그 자리에서 그 의무상은 아니지만 또 하나 한 가지는 그 요양원이 위치해 있는 그 해당 지역의 감염률이 만약에 55%를 넘는 곳이에요. 이거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. 5%를 넘으면 요양원 방문 시 코로나 검사가 의무사항이 됩니다. 이때는. 네, 이때는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문 전 2주 이내에 백신 접종 2차까지 마친 경우 아니면 백신 접종 후 90일을 넘기지 않은 경우는 방문이 허용이 됩니다.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면서 이게 조금 완화가 된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신 분들, 2차까지 다 완료하신 분들은 방문이 가능하다는 거. 단지 만약에 맞아 2차까지 맞은 게 석 달이 넘었어요. 물론 이제 지금 거예요? 아직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안 되고요. 네, 이게 3개월까지라는 거. 아시면 되겠습니다.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엔 7개 카운티만 요양원 방문이 허용이 됐는데 이 7개 카운티가 이제 감염률이 좀 낮은 지역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버겐 카운티는 이제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인데 버겐 카운티는 워낙 높아서 이제 허락이 안 됐고요. 지금 발표된 이 카운티들이 좀 저도생소예요. 뭐 소머셋이라든가 헌터든 머서, 캠든, 벌링턴, 글루체스터, 살렘 이렇게 7개 카운티만 요양원 방문이 허용이 됐습니다. 뭐 뉴저지도 뉴욕하고 비슷해요. 그러니까 14일간 2주 동안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방문이 가능하다는 거. 그러니까 연방 차원에서나 이게 허용이 된 거지 주법으로도 이게 규제가 있기 때문에 요양원 방문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.